안녕하세요. 호다닥이에요. 앞에 보는 건 도라지예요. 이거는 생도라지가 아니고 말려놨던 도라지를 물에 불린 거예요. 이거를 만나게 볶아볼게요. 말린 도라지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2시간 정도 불려놓으시면 얘가 맨 처음처럼 원상복귀를 해요. 근 대신 생도라지는 아삭한 맛이 있지만 얘는 약간 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두 번 씻어서 이렇게 체망에 물기만 빼주시면 돼요. 꾹 짜지 마시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조물조물 한 다음에 나물을 볶을게요. 맛간장, 세 숟가락 넣었어요. 들기름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물조물 해주세요. 얘가 도라지가 요 간장이 도라지 안으로 쑥 들어가게. 간이 도라지 안에 쏙쏙 배면 훨씬 더 맛나요. 조물조물해서 나물을 볶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반 넣고 마늘 중간 사이즈 3쪽 다져서 넣었어요. 그래서 마늘 기름을 좀 만드신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마늘을 굽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도라지, 조물조물해둔 도라지 넣으세요. 불린 도라지는 삶지는 않아요. 삶지 않고 요대로 그냥 굽는 거예요. 도라지를 조물조물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달달달달 볶잖아요. 달달달달 볶는데 여기에 따로 물을 넣지는 않아요. 도라지를 체방에 받쳐서 넣었을 때 물을 꼭 짜지 않고 그대로 넣으셔야 되세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줬어요. 그러면 이때 들기름 있죠? 한 숟가락 넣어요. 한 번 더 달달달달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불은 꺼주세요. 불이 끈 상태에서 파 한 줌 넣어요. 그러니까 반 뿌리 정도, 그러니까 대파 반 뿌리 정도 채 써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대파는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도라지에 있는 열기로 대파가 익을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간이란 거는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볶는 과정에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고 만약 싱거우면 간장 넣으셔서 간을 맞추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모든 음식은 간을 맞춰서 볶지는 마세요. 그냥 음식이 짜지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싱거우면 간을 맞추면 되거든요. 간만 맞아도 음식은 맛있어요. 잘 볶아진 도라지 나물 접시에 담아서 맛나게 드시면 되세요. 후다닥에 나물이 볶아졌어요. 도라지 나물, 취나물, 가지 나물. 맛간장을 이용해서 나물을 볶으시면 감칠맛 나게 나물이 볶아져요. 꼭 맛간장 끓여서 나물을 볶아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가세요.